이번 레벨로그 데모데이 발표를 맡은 결과 리뷰입니다. 네,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기능 구현 목록, 시멘틱 버전이, 짝 프로그래밍, 로그, 인프라, 마지막으로 시연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번 스프린트 때 저희 레벨 로그가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 가치는 이제 편리한 피드백, 통합된 환경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스프린트 때 전달하려고 했던 가치는 명확한 역할 인지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역할 인지 가치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 저희가 계획한 기능은 이제 팀 CRUD, 인터뷰 역할, 사전 질문 CRUD, 인터뷰 질문 CRUD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구현한 기능은 팀 CRUD, 인터뷰 역할, 사전 질문 CRUD가 있고요. 구현하지 못한 기능은 인터뷰 질문 CRUD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스프린트 1, 2 때부터 쌓여왔던 레거시 코드와 이제 코드 일관성을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그로 인해 이제 기능 구현하지 못했지만, 이제 리팩토링 후 개발 속도와 이제 코드 일관성이 증가하여 만족스러운 이제 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틱 버전입니다. 저희 레벨로그의 시멘틱 버전링은 메이저, 마이너, 패치가 있는데요. 메이저는 이제 QA를 통해 이제 실 서비스로 배포할 때 이제 버전을 올리고요. 마이너는 이제 기능, 패치는 이제 버그를 이제 수정할 때 이제 버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브랜치로 이제 머지를 할때 PR 타이틀에 이제 버전의 릴리즈랑 버전을 적으면 이제 GitHub 액션을 통해 릴리즈를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짝 프로그래밍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짝 프로그래밍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 CI/CD를 하였습니다. 기존 프론트 EC2에서는 얀이 실행되지 않아서 이제 npm을 통해 빌드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마크다운 에디터를 도입하면서 이제 의존성을 얀으로 관리해야 마크다운 에디터가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EC2에 이제 npm 대신에 얀을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가 시너지 호흡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미리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벨로그의 로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로그 운영 환경에서 로그를 에러, 원, 인포 레벨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포 레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포 레벨 로그를 까보면은 되게 어지러운 화면이 펼쳐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로그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제일 끝단에 메서드가 실행된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메시지의 제일 앞단에는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아이디를 부여해서 여러 개의 요청이 쏟아지면서 메서드를 실행할 때 요청 메서드가 로그 메시지가 뒤죽박죽 섞일 때 추적하기 쉽도록 구성을 했고, 클라이언트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클라이언트 메시지랑 실제 서버 그 로그에 찍히는 메시지를 분리를 해서 클라이언트에게는 조금 추상화된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고, 로그에 찍을 때는 좀더 데이터를 많이 담아서 상세하게 메시지를 담아서 디버깅할 때 조금 유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닝이랑 에러 레벨 같은 경우에는 스택 트레이스를 출력을 해서 좀더 상세하게 디버깅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의 인프라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SSL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NGINX 서버로 요청이 먼저 가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저희 백엔드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동일하게 SSL 인증서 설치된 백엔드 엔진엑스가 요청을 받아서 운영 환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운영 환경의 스프링 서버로 요청이 넘어가고 스프링이 이제 로직을 수행하면서 운영 DB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는 개발 서버도 구성을 했는데요. 개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발 서버는 그 엔진엑스 서버에게 요청을 보내면 엔진엑스는 개발 서버에게 온 요청이어서 개발 서버로 요청을 넘기고 개발 서버 개발용 DB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모 시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이제 로그인은 GitHub 로그인 통해서 이제 자동 로그인을 이제 구현했고요. 그다음 인터뷰 팀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인터뷰 팀을 생성하면 이제 인터뷰 제목과 인터뷰 장소를 적을 수 있고 인터뷰 날짜, 시간, 그리고 인터뷰어의 명수를 적어볼 수 있고요. 참가자들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이제 X표를 통해 참가자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만들면 이제 하단에서 인터뷰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레벨로그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레벨로그를 작성하면 마크다운 에디터를 라이브러리로 써서 마크다운을 지원해서 이제 편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레벨로그를 작성하면 레벨로그를 볼 수 있고요. 밑에 사전 질문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이거가 쓴 레벨로그에 사전 질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왼편에는 레벨 로그가 보이고 오른편에는 이제 사전 질문을 작성할 수 있어서 통합된 환경에 편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질문 작성하면 사전 질문을 볼 수 있고요. 사전 질문을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해볼까요? 피드백 추가하기 누르면 피드백에서도 피드백 왼편에는 나의 역할을 보여주고 레벨로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피드백을 적을 수 있고요. 피드백 역시 마크다운을 지원해서 마크다운을 통해 적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이제 피드백이 작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는 피드백을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이제 나의 인터뷰어와 나의 인터뷰이를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전달하려고 했던 가치를 이제 전달하려고 구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